이제 언론의 보도를 보면 보통 이제 헤드라인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. 원전지사의 색채 지우기. 그 정도 하려면 파격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.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. 예. 기자님들도 맞아요. 기사는 만들어야 되니까 예. 제목을 그렇게 다셔야 돼요. 이 경제활력국이라는 건 저 조직의 명칭에서 그런 것처럼 예. 조금 더 친기업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번에 미뤄놓은 것 같습니다. 중요하게 보면 슬로건으로 노동 존중 사회가 있거든요. 예, 예.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안 되다 예. 보니까 이제 현재까지 노동계가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.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아, 분노하고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. 네, 정확하게는 예. 화가 많이 나겠습니다. 노조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회사도 잘 되고 예. 노동자들도 행복해야 활력이 있는 건데 지금은 잠깐 예, 뭐 맞는 얘기인데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하여튼 예. 현실적으로는 예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그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예.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을 정책 입안자로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. 예. 네,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.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예.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예고해 드린 대로 고용운 도중에 첫 조직 개편안이 공개가 됐거든요. 예. 이번 조직 개편이 안전, 지역균형 컨트롤타워 강화를 초점으로 해서 현행 국채제를 전면 개편했다.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. 뭐 목적이 이렇네요.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, 복지 안전망 확충, 균형 성장, 미래 혁신 등 핵심 도정 목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. 다 좋은 말이죠. 예, 예 다 좋은 다 좋은 말입니다. 변호사님 여기서 나쁜 말 없었죠 지금? 예, 예, 예. 예. 좀 분야가 좀 많긴 한데 일단 두 예. 분께서 이 조직 개편안 보시고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있다면은 먼저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, 센터장님부터? 일단 네. 국 가운데서. 예. 이제 제목만 바꾸긴 한 건데 환경보전국을 기후환경국으로 바꿨습니다. 아, 예, 예, 그래서 기후위기하고 탄소중립 해보겠다는 의지는 일단 바뀐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또 자,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건강관리국이 신설됐죠. 건강관리국. 예. 감염병 예방까지 포함해서 이런 네.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쉬운 점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노동전담부서가 없어져서 노동전담부서가 안 돼서 예, 예.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이사항으로는 제주시의 수건사업이었던 예. 국 하나 신설된 거 있습니다. 농수축하고 경제 합쳐있던 거를 이제 경제를 떼가지고 해서 예. 그런 부분은 잘 됐다고 판단합니다. 농축산식품국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새로 나온 것들 보니까 관광국이 있었는데 관광교류국으로 바뀌고 뭐 이름이 몇 개 바뀐 부분들이 있군요. 보니까 예, 예, 예. 변호사님께서는 관심 있게 혹시 지켜보셨던 부분이 있습니까? 전반적으로 네. 이름만 바뀐 것 같지만 바뀐 예.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뭔가 좀 기본에 충실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. 기본에 충실했다. 과거의 그 예. 과 명칭이나 이런 거면 특정의 어떤 그 태스크포스 같은 느낌, 예. 그러니까 특정 업무를 집약적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부서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일반적인 명칭으로 바꾸고 예. 좀 더 이제 일반적인 좀 넓은 범위의 업무들을 다 같이 통괄하는 예, 예. 그런 형태의 명칭 변경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어떤 조직 개편이 되고 있다. 예.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니 가끔 이럴 때 보면은 저는 먼저 비판을 하실 줄 알았는데 비판 안 하시죠. 확 뒤집힌 조직 개편은 아니거든요. 예, 예. 무난한. 예. 예. 아니 근데 일단 공무원 정원이 지금 동결됐잖아요. 정부 방침에 따라서. 아, 근데 이번에는 37명 예. 늘어나고 계십니다. 예. 아, 그래요? 더 이상 뭐 늘리기 힘들어서 6482명에서 보도되는 거에 따르면 6,519명으로 37명 증으로 나왔습니다. 예예. 예. 제가 받은 자료는 국이나 과는 더 이상 뭐 늘리지는 않은 것 같고 보니까 예. 아, 제주시는 늘렸죠. 국 하나를. 제주시. 예, 예. 예.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주시에 경제 일자리 국이 생겼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제주시 행정시 단위에서 아, 예, 예, 예. 예, 경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이게 뭐 이름이 많아서 제가 헷갈리는데 그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 강력하게 요구했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. 예, 시장도 노력을 하셨고 예. 또 일부 도의원들께서도 도와주셔가지고 예, 예 잘 된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정무부지사의 권한이 많이 확대된 것 같더라고요. 예, 예 맞습니다. 근데 정무부지사가 좀 원래 네. 과거에 보면은 네. 직제가 좀 어정쩡했었습니다. 이게 정무부지사가 1차 산업 담당이었거든요. 예, 예. 근데 이번에 또 관광 쪽이랑 몇 가지 추가가 되면서 어쨌든 일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무부지사의 그 관할 국 중에 예. 과거에 있었던 뭐
농축산식품국, 예. 해양수산국 그런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예. 새로 들어간 그 국이 문화체육교육국하고 관광교류국이 들어갔어요. 그런데 예. 관광교류국에는 그 산하에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평화국제교류과에 있어서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. 관광에 관한 어떤 정책을 전부 다 정무부지사의 어떤 관할 안에 두었다라는 게 예. 상당히 이게 특이하죠. 예. 부지사님이 이제 예. 과거에 관광협회 출신이어가지고. 아 맞네요. 아, 그런 분들은 고려가 된 모양이군요. 네. 어쨌든 정무부지사가 앞으로도 뭐 예. 꼭 관광협회 출신이 되라는 어떤 건 없는 거니까. 예예. 예. 어쨌거나 중요성을 예. 좀 봤다라는 그렇죠. 얘기죠. 예. 거기서. 그런데 예. 반대로 또 행정부지사의 역할은 좀 축소된 것 같은데요. 보니까.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지사님이 너무 업무가 많았습니다. 예. 아, 약간 예. 이제 조정한 것 같긴 한데 네네. 정무적으로 또 관광을 하셨기 때문에 관광까지 가져가신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. 예. 행정부지사의 업무가 종전에 총무과 성평등 정책관 도시디자인 담당관이 있었는데 예. 총무과 도시디자인 담당관이 다 빠지고 성평등 여성정책관만 들어가게 돼서 예. 사실은 행정부지사는 우리가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총무과는 항상 이제 관할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, 예. 이제 이게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. 이게 특별자치행정국으로 갔어요. 총무과가. 예, 예. 뭐 그것도 사실은 특별자치행정이란 자치행정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도정의 전반을 보는 거니까 총무과가 들어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총무과는 보통은 이제 공무원들의 인사라든가 그 네. 내부적인 어떤 살림을 관할한다고 보면은 원래 행정부지사님이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긴 예. 하는데 어쨌든 행정부지사님이 예. 아시겠지만 인사권자가 오영훈 지사가 아니라 예. 행안부 장관이셔가지고 살짝 조정한 겁니까 그래서 네, 하여튼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. 아 이거는 번외인데 보건복지여성국이 복지가족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. 예. 예.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럼 여성가족부를 이름을 바꾸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. 아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. 예, 예. 성평등 여성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예. 그쪽으로 여성정책을 통합해서 일어나라고 돼 있고 예. 그 인력을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줄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자 지금 가장 그 비판이 많이 나오는 분야가 보니까 노동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. 아까 센터장님도 노동 관련해서 좀 아쉽다고 있었는데 이게 공약 파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. 그 노동 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5월 19일 날 예. 이제 오영훈 캠프에서 이제 발표한 바가 있고 예. 심지어 한국노총하고도 했던 게 있는데 예. 예. 그리고 최근에 동향도 이제 전국 공무원 노조 행사 관련 공무원 행사에 지사가 가셔가지고. 예.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예.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안 생기니까 예. 노동계에 좀 약간 분노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 노동과 관련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해달라. 예, 전담부서면 뭐 국은 아니고 과 예. 정도면. 예. 뭐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좀 더 좀 노력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는데 근데 혹시 이거 왜 그 예전에 공약 나올 때도 할 것처럼 보였었는데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? 혹시 뭐 들으신 얘기도 있습니까? 아니 뭐 들은 얘기는 아니고 예. 개인적인 뭐 추측은 예. 오영훈 지사께서 예. 상장기업 20개 유치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? 예, 예.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친기업 정책을 펼쳐야 될 텐데 예. 노동의 어떤 뭐 핵심을 두는 것처럼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그런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정책 간에 서로 간에 예. 상충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아마 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. 그 부분도 말씀은 맞는데 예. 공약에 보면 슬로건으로 노동 존중 사회가 있거든요. 예, 예. 이 큰 테마를 추진하려면 예. 지금 경제 정책과 산하의 팀으로 돼 있는 3명 가지고는 예. 이제 가능하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안 되다 예. 보니까 이제 현재까지 노동계가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.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있습니다.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. 네, 정확하게는 예. 화가 많이 나겠습니다. 일자리 경제 통상국이 경제 활력국으로 이제 명칭을 바꿨거든요. 예, 예, 예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노동정책 전담 부서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이제 고용센터도 있고 그러니까요. 근데 사실 이제 이 경제 활력국이라는 건 조직의 명칭에서 들은 것처럼 예. 조금 더 친기업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번에 미뤄놓은 것 같습니다. 친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면은 기업들이 여기는 좀 그 가기가 어려운 데인데 싶으면서 좀 안 올 것 같아서 나 사실 이제 말 안 만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? 예, 그런 부분이 없잖아. 이쪽 왜냐하면
우리가 이제 정치나 선거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가 상당히 그 진보적인 색채가 강해요. 예. 진보 정당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활발하고 네. 이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면 사실 이제 기업의 유치라는 거는 뭐 제주도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육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을 제주도로 본 점을 가져오는 데 이제 어떤 그 중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좀 정책이 상충되는 모습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굳이 제주도까지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겠나 하는 주저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 수가 있겠죠. 근데 패러다임 좀 전환이 필요한 게 경제가 예. 활력되려면 예. 노조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회사도 잘 되고 예. 노동자들도 행복해야 활력이 있는 건데 지금은 잠깐 과거에는 예. 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많았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는 경제 활력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. 예, 뭐 맞는 얘기인데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하여튼 예. 현실적으로는 예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그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예.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거를 정책 입안자로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. 예. 네. 지금 두 분이 하신 얘기는 이명박 대통령 이후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 예.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 같은데 예. 거기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은 좀 다 다르니까 그렇죠. 근데 어쨌거나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이번 오영훈 도정의 조직 개편에서 보이는 그 방향성을 봤을 때는 즉 친기업적인 정책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예, 거죠. 그리고 실무에 좀 더 집중을 예. 하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사실은 예. 우리가 흔히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수 있는데 예. 농축산식품국에 예. 그 산하에는 과 명칭이 많이 바뀌었어요. 과거에는 친환경 농업정책과였는데 이게 그냥 농업정책과로 가고 친환경은 예. 친환경 축산정책과로 갔습니다. 아, 그러네요. 축산정책과가 과거에는 친환경이란 말이 빠졌었거든요. 그러니까 예. 최근에 우리 제주도의 양돈산업이 가져오는 그 부수적인 피해 그 악취라든가 또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. 이제 그런 예. 것들을 이제 오히려 이게 농업으로 인한 오염은 줄어드는데 예. 줄어든다고 보다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축산으로 인한 오염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 같고요. 이번 또 감귤진흥과라고 있었는데 이걸 예. 감귤유통과로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감귤진흥은 어쩌면 과거에 뭐 우리가 흔히 뭐 80년대 90년대 그 이전에 감귤을 더 많이 진흥하자 하라는 쪽인데 요즘은 생산이 너무 과잉이 돼서 예. 품질 개량을 하고 유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런 것들도 과명칭에서 바뀌었고요. 예. 과거에 뭐 식품연예과 이런 것들이 원예과 이게 있었는데 이거를 예. 식품산업과 좀 더 이제 그 어떤 그 산업 예. 그로 초점을 맞추는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어떤 그 태스크포스보다는 예. 좀 더 기본에 충실한 그리고 요즘 그 추세에 맞춘 그런 조직 개편이 명칭에서는 보여지고 있다. 예. 그래서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 농업은 예. 지난번에 한번 또 당하신 게 있어가지고 안성적 성찰의 차원에서 성찰의 예. 차원에서요? 예. 예산과 조직을 이제 어쨌든 사실 제주에서요. 예. 예. 제일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이 이제 농업하고 네. 관광 산업이에요. 어쩔 수 없이 예. 그다음 이제 수산업이 좀 있는데 그래서 농업을 과거의 어떤 그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예. 좀 더 좀 진취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예.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윤 변호사님 오늘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예, 것 같습니다. 거의 저랑 반대로 말씀하셔가지고 예. 두 분 당 색깔을 좀 바꿨습니다. 아, 참 이번에 신설된 곳 중에 하나가 도시균형추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, 그거는 이제 15분 도시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예.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계획과와 15분 도시과 예.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는데 15분 도시는 아예 과 이름을 만들어서 집어넣었네요. 거기다 보니까. 그러니까 이제 6대 핵심 공약이니까 예, 어쨌든 예. 임기 내에는 이를 보겠다 이런 예.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를 예.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예. 단이라는 조직의 명칭은 보통은 이제 한시적인 조직을 보통 만들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15분 도시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확정적인 모양이 되면 예. 그거는 이제 다른 어느 정도 조성이 될 때까지는 존속하다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이제 없어지고 다른 형태의 조직들이 이제 대체가 될 텐데 예. 어쨌든 이제 오영훈 지사의 그 15분 도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 기구로서 도시균형 추진단을 이제 만든 것이 눈에 띕니다. 예. 예. 이 조직 개편안 발표를 나고 나서 이제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보통 이제 헤드라인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. 예. 제목을 보면은 요 제목이 재밌더라고요. 오영훈 지사의 공약 관련 부서 강화가 있는데 원전 지사의 색채 지우기. 그 정도 하려면은 파격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.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. 제가 예. 보기에. 네. 아니 예. 근데 사실은 원전지사하고 정책의 방향이 많이 다르죠. 그러니까 예. 사실은 오영훈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15분 도시라든가
기초행정자치단체를 뭐 다섯 개로 만드는 이런 얘기들은 예. 사실 어쩌면 제주도의 어떤 지리적인 예. 저 디자인을 다시 한다. 저 재디자인이랄까요? 뭐 예, 예. 한자 말하고 영어하고 섞여서 좀 이상한데 예, 예.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원지사의 색깔 지우기가 아니라 제주도의 어떤 지리적인 환골 탈퇴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. 예, 예. 그러면서는 사실은 색깔 지우기보다 더 더 큰 예.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공약성에선 그렇고 예. 지금 이제 그 행 저 뭐죠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뭐 색채 지우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큰 변화는 두 분 다 예. 없어 보인다는 말씀. 기자님들도 기사는 만들어야 되니까 예. 제목을 그렇게 다셔야. 아니 제가 이게 예. 제목이 눈에 띄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. 그 미래 전략국 되게 예. 세게 밀었던 원자 때 이제 테마인데. 예. 바뀌어놓은 게 이제 혁신산업국이거든요. 아, 뭐 예, 예. 그거랑 큰 차이는 없다 보입니다. 예. 아,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그 공보관이 없어지고 그것도 정무부지사 산하에 있었는데 이제 그걸 빼고 아예 대변인으로 좀, 예. 좀 확대를 시켰는데 직급이 올라갔습니까? 잘 예. 확인 못해가지고. 직급이 올라간 것 같은데 아, 대변인에는? 예. 그거는 아마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 그 예. 도지사의 스타일이 예. 원지사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예. 뭐 여러 가지 뭐 그 관광 홍보 저 광고도 하고 예, 예. 그런 거를 많이 했죠. 예. 이제 어떤 그 중앙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려고 예, 어쩌면 예. 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히지 않기 위해서 아 목적과 스타일의 차이라는 예. 말씀이신 그런 거죠. 그런 걸 열심히 아. 했는데 오영훈 지사 체제에서는 대변인 예. 부서를 두는 걸로 볼 때 예. 대변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하겠다. 좀 더 전문적으로 예. 자기 개인의 어떤 그 PR보다는 예. 대변인을 통해서 전문적인 도정 홍보를 하겠다. 예. 그런 의지가 느껴집니다. 예. 저는 이제 긍정 뭐 해석인 거지만 예. 예.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. 예. 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. 예. 근데 홍보는 이미 하시고 있더라고요. 오영훈 지사는 페이스북 그냥 행사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가거든요. 아 요즘 뭐 유튜브도 뭐 뾰로롱 뭐 예. 이런 거 막 찍고 그러시던데. 뭐 나름 또 지사도. 국회의원 두 분 하셨기 때문에 예. 중앙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12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고요. 이제 예.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도의회에서 시민은 뭐 그 좀 무난하게 이러실까요? 조직 개편하는 또 다른 거랑 달라가지고 예. 제가 알기로는 부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조정하더라도 도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예. 뭐 의견은 듣겠지만 예. 아직까지는 예. 또 관련 분야에 반발이 좀 노동계를 빼면은 예. 반발이 없어서 통과되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. 원한 그대로. 예. 이거는 예. 뭐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봐야겠죠. 예. 예. 그 우리 처음에 조직 개편안 같은 경우 정부도 정부 조직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냥 통과 의뢰였었잖아요. 사실 그렇죠. 거의 예. 받아주는 걸. 근데 이번에는 그 여성가족부 문제 때문에 참 시끄러웠던 그런 지금 기억이 나긴 별로 안 난 거 아닙니까? 예, 안 예. 났습니다. 예. 뭐 법률을 개정, 정부 조직법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 법률 예.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조직 개편하는 제도 같은 경우는 이게 조례 사항은 아닌 것 같죠? 예, 아니, 도의회 시민을 해야 됩니다. 예, 그러니까 예. 시민을 받는데 이건 뭐 저 굳이 여기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예, 예. 알겠습니다. 국민의힘 소속에서 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. 좀 들기도 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자, 짧게라도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좀 두 분의 총평을 들어봤고요.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는 이번엔 좀 두 분이서 좀 싸울 만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.